저희가 처음 대담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면 모든 공무원이 연금을 덜 받는 게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. 네, 최종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신설되면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하 공무원들은 오히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또 다른 꼼수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박수현 기자입니다.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서 연금 지급률을 현행 1.9%에서 1.7%로 낮추면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도와주도록 합의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소득 재분배 기능이 신설되면서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. 월평균 300만 원 이하를 버는 공무원의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. 현행대로라면 월소득 300만 원인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하고 은퇴할 경우 다달이 171만 원의 연금이 나오는데 개혁안에 따르면 이보다 4만 5천 원이 더 많은 175만 5천 원을 받게 된다는 계산입니다. 정치권이 서둘러 합의하면서 세부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재정 절감이라는 목표와 맞지 않는 최종안이 나왔던 겁니다. 인사혁 신처는 개인별로 다 시뮬레이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보다 연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조치로 해결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TV조선 박소연입니다.